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다음과 같은 습관들이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소비 패턴의 부족한 관리,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는 저축을 하거나 금전적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금전 우선순위의 부재, 급한 지출이나 즐거운 활동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금전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금전적 위기에 대비하는 금전적 백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금전 관리에 부족 예산을 세우거나 지출을 추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직업 습관의 부족, 고용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거나 취업 기회를 놓치는 등의 직업 습관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빈약한 교육 수준.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빈약한 교육 수준은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금전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취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습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들을 극복하고 금전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